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했습니다. 롯데는 어제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이른바 이대호의 2루타와 전준우의 적시타로 선제점을 올렸지만 2회와 3회 각각 한 점씩을 내주며 역전을 허용했습니다. 4회 말 롯데는 곧바로 두 점을 올리며 다시 역전에 성공했고 8회 말 쐐기 득점을 올리며 경기를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. 리그 7위를 기록 중인 롯데는 6위 NC와 두 경기 반 차이를 유지 중입니다.